안녕하세요, 후쿨렐레입니다.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지금 제가 여기 촬영을 하는 곳이 사실은 제 화장대거든요. 3단 서랍장으로 된 화장대예요. 스킨 로션, 화장품, 고데기 이런 제품들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인데요.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거울이 없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거울을 통해서 계속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치우고 드디어 제 화장대에 제대로 된 거울을 놓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. 이케아에 가서 거울이랑 조명을 구매를 하고 왔는데 자 그럼 한번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제가 이케아에서 사온 거울인데요. 짠! 이렇게 완전 크게 생긴 거울인데요. 이세달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거울을 제가 어디다 설치할 거냐면 바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요. 전 이렇게 스탠드랑 이 서랍장이 저의 화장대입니다. 제가 사온 거는 정사각형 모양이에요.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못을 박아서 꽂아놓는 식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저는 화장대에다가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이 못으로 거는 부분은 정말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이 옴로프라는 전구를 사가지고 왔는데 옴로프 저는 이 간접조 모양으로 이루어진 옴로프를 이 거울을 양쪽 면에다가 요거랑 요거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. 이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뜨거든요. 저는 근데 이렇게 떠는 게 약간 더 마음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딱 달라붙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. 3M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 겁니다. 이 초강력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는 거고요. 3M 테이프인데 살짝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볼록한 거 있잖아요. 그게 되게 초강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.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걸로 구매를 해서 붙였습니다. 3M 테이프를 떼서 여기쯤에다가 하나 이쪽에도 하나. 근데 이거 진짜 쉽다. 떼려고 해도 잘 안 떨어져요. 이렇게 고정이 잘 됐다. 끝! 이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연결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전기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해왔거든요. 이거는 스위치로 이렇게 온오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코드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이게 이름이 안슬루타라는 거거든요. 아까 조명을 연결을 해준 데가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 부분에는 이렇게 윗부분에 선이 있고요. 오른쪽 부분에는 이 아랫부분에 선이 있어요. 이 선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 검은색을 안슬루타에다가 꽂을 거예요.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거 방향을 잘 보고 꽂고 얘도 하면 끝! 코드를 꽂고 왔고 이제 이 아까 스위치 부분을 켜볼게요. 하나 둘 셋. 엄청 화난데요?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. 오! 대박! 빨리 이거 설치를 해봐야겠다. 끄고 이렇게 밝아요. 너무 잘 만들었다. 너무 좋은데요? 이제 남은 거는 이거를 제가 원하는 화장대 위에다 올려놓고 나머지 얘네들을 선정리를 해주는 게 마지막 임무예요. 이렇게 거울을 올려놨습니다. 지금 보면은 선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완전 난리긴 한데 조명을 한번 켜볼게요. 와 대박이다. 완전 밝아요. 완전 밝아. 이제 그럼 얘네들 선정리를 이제 제대로 해줄게요. 선정리는 이 뒤에다가 정리를 해줄 거고요. 얘도 선정리를 뒤에다가 해주고 이 안슬라타도 뒤쪽에다 고정을 시켜줘야겠죠? 아까 그 3M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줄게요. 이렇게 지금 뒤쪽으로 연결해서 처음에 같이 묶여져 있었던 이 끈으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준 다음에 못을 걸어놓을 수 있었던 부분에 끼워놨어요. 이렇게 선정리를 그냥 했고요. 이 부분도 마저 해볼게요. 그리고 이 밑부분도 이렇게 뒤에 정리를 해놔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 연결한 이 부분을 여기다가 붙일게요. 3M 테이프로. 이렇게 3M 테이프로 붙여놔서 이제 여기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끝이고 나머지 선정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밑부분 이렇게 고정을 시켰고 윗부분은 이렇게 고정을 시켰고요. 그 다음에 여기
이 조명 컨 버튼 여기에다가 3M 테이프로 붙여줬습니다. 이렇게 선정리를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저희 조명 거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오,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? 거의 조명이 필요가 없는데요? 그 왜 링 조명 이런 게 한 30몇만 원 하고 룩스패드 이런 것도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꽤 비싸더라고요. 몇십만 원 하는데 거울도 원래 필요했었는데 거울도 갖고 조명도 가지게 되어서 너무너무 만족합니다.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. 와,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세팅을 다 하고 나서 영상을 찍는 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. 거울 조명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물론 이것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문 제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고 그다음에 엄청 크고 내 마음에 들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그럼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같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. 그럼 안녕! 다음에 또 만날게요. Thank you.